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집사입니다.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저희 식물방에 들어온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꽃 다발로 묶여있던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묶인 꽃다발을 풀고 와인잔이나 화병에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와인잔에 낱개 심어서 식탁에 플랜테리어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꽃들을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끝이 상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따주시면 돼요. 따서 놔두고, 금방 봉우리가 식탁에서 필 테니까요. 시들한 꽃잎은 떼어주고, 꽂아 볼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예쁘죠? 아직 싱싱해요. 이렇게 시들시들한 꽃잎은 떼어주고요. 잎사귀도 말라버린 친구는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막대 먹은 식물집사가 과일질을 잘한다고 소문이 벌써 나 있더라고요. 해서 한번 꽂아보고. 식탁에 놔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자를 거고요.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훨씬 좋아요. 계속 마지막에 꽂아주고요. 식탁은 한 가운데에 둘 가능성이 높거나 테이블 벽 쪽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생각해 두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시든 장미 꽃잎은 떼어줘야죠. 떼어주고 며칠 못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집안을 화사하게 해줄 거예요. 금방 활짝 필수 있으니까 어슷하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오추 이 이거 이 친구들은 아직 싱싱하죠? 싱싱하게 자리 잡고 높이도 어느 정도 잘 맞추고 있어서 밑에 부분만 커팅을 잘 해주면 될것 같아요. 시들은 잎사귀들은 바로 잘라주고요. 가까이 커팅을 할 거예요. 요건 약간 뒤쪽으로 해주고요. 이쁘죠? 이렇게
됐어. 살짝 카메라를 올려볼게요. 쭉. 이 정도면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완전히 고개를 숙인 친구도 있지만 나름대로 할미꽃 분위기가 날수 있게 꽂아줄 거고요. 요 끝에가 물렀기 때문에 바짝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 나쁘지 않죠?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고개 숙인 게 싫다면, 전선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고개를 들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화 종류 같은데, 몽창 외목들을 만들어 버렸죠? 한번 더 커팅을 하고, 여기 입끝이 살짝 색깔이 변하긴 했어도 이런대로 넣어 줄 건데, 높이를 정할 때는 한번 꽂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흰 꽃들이 나란히 있으니까 요것도 키를 좀 낮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낮추어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한 10cm 정도 자를 거고요. 이렇게 커팅을 하지. 옛날에 신부 수업할 때 꽃꽂이 하던 기억도 나고, 또 친구들이랑 꽃가게 가서 꽃꽂이를 같이 배우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너무 작아졌나? 그죠? 너무 좀 작은 듯하죠? 이 정도 올라오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보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이렇게 역삼각형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 듯 싶어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꽃다발 자체가 작은 꽃다발을 제가 좋아해서 아주 작게 만들긴 했는데, 꽃다발을 만들 때 저는 항상 부케처럼 만들거든요. 예식장이 됐던, 약혼식장이 됐던, 부케처럼 만들어서 그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신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순이가 너무 예뻐요. 속도 아주 예쁘고, 싱싱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볼때 조금 벌어진 친구만 떼어주고,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아이고, 잎이 구겨져 버렸네. 이 정도 떼어서 꽂아볼게요. 식탁에는 너무 풍성한 것보다 이렇게 단촐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이 정도로 해서 장미를, 이렇게 봉우리 진 친구보다 살짝 핀 친구를 하나 더 꽂아볼게요.
이렇게 잎에 상처가 난 친구들은 요 끝에만 잘라주셔도 돼요. 이런 친구들은 떼어줄 거고요. 우리가 종이로 장미를 접기도 하고, 또 연인들에게 장미를 선물하기도 하고, 장미는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아주 훌륭하죠. 활짝 핀 꽃송이를 이렇게 돌려서 이쪽의 공간이 살짝 비었네요. 비어있는 공간에 활짝 핀 장미를 넣어볼게요.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 요 정도면 안 잘라도 될것 같아요. 흰 장미 사이로 이렇게. 여기가 너무 생뚱이었나? 좀더 내릴까요? 이렇게 뾰족 나온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키를 조금 낮출게요. 한 5cm 정도만 낮출게요. 이렇게 5cm 정도만 낮출게요. 살포시 올려놓으면 한 2cm 정도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한 1.5cm 정도만 더 내릴게요. 꽃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완전 꽃멍이네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잘라볼게요. 조금.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 나머지 친구들은 작은 잔에 플레이팅을 할 거고, 이렇게. 요 정도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예쁜 테이블보를 깔고 이 꽃들을 올려놓아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남은 친구들도 한번 작은 곳에 한번 심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워낙 와인잔을 좋아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요즘 이렇게 오로라 빛이 나는 와인잔이 있어요. 이 친구보다 조금 작긴 한데. 작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도 한번 꽂아볼게요. 약간 옆으로 보내주고. 우선 중심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를 한번 재보고요. 완전히 낮게 꽂아줘야 되니까 요 정도 커팅할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작은 잔일수록 높지 않은 게 훨씬 좋거든요. 이 친구는 여기다. 그리고 아주 봉우리 진 친구죠? 높이를 한번 볼게요. 꽂아보고 과감하게 커팅을 했어요. 저는 이꽃 봉우리 속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꽂아보고 약간 폈지만 옆에 시든 꽃잎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호호 불어주면 또 꽃이 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꽃잎을 불어서 잎끝을 말라버린 끝은 커팅해서 잘라주고요. 보통 꽃들을 홀수로 많이 꽂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뭐, 송이를 이 친구를 이렇게 입으로 호호 불어주면 꽃잎이 펼쳐지니까 빨리 잎이 펼쳐진 걸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불어주시고. 너무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한 곳에 짝수가 되겠지만 숫자사에 대한 제가 또 다른 풀이를 하자면 좀더 안정적이다. 뭐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다리가 3개보다는 4개가 좀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너무 고만고만한가? 끝에 조금만 자를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갈게요. 이 사이에 넣어서. 이게 좀 낫네요. 그죠?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고, 이건 좀 깔끔하게, 깔끔한 분위기로 갖고, 이 친구는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남은, 이 친구들은 글쎄요. 한번 말려 보려고요. 이 꽃은 한번 말려 보고 거꾸로 매달아서 한번 말려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은 와인잔에 꽃을 담아 봤고요. 이 친구들은 뭐 와인을 마시거나 아니면 테이블, 식탁에다가 놓아두려고 하거든요. 잘된것 같아요. 다시. 하나씩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변화를 주고 서로 다른 꽃이지만 조화롭게 꽃다발에 있는 꽃들 재활용해봤어요. 조금 멀리서 한번 볼까요? 꽃 화면을 세우고 보면 여기 올려놔도 이쁘겠네요. 이렇게 올려놔 봤어요. 그리고, 액자도 한번 세워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으쌰. 제가 가끔 카메라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많아요. 초록 사이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아무래도 유리 위에 유리가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차라리 액자가 없는 게 나을까요? 액자를 한번 빼볼게요. 액자가 없는 게더 낫네요. 그죠? 액자를 빼고 액자를 빼고 이렇게 이 친구도 좀 내려오고 두 친구를 나란히 한번 놓아볼까요? 이렇게 같이 놓아볼게요. 같이 있는 게 훨씬 예쁘네요. 와인잔에 담아서 같이 놔두어 봤어요. 여러분도 꽃다발을 받거나 하시면 이렇게 재활용하셔서 예쁘게 생활에 응용하시면 좋겠어요. 막대먹은 식물집사였고요. 구독자 200명 넘은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축하는 의미로
파티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구독자 몇 분을 모셔서 같이 좋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대 먹은 식물집사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꾸준히 여러분 곁에 남아 있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꼭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새로운 분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